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의 기강회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잇따라 성추문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욕설을 쏟아내는가 하면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스킨십을 했습니다. 하지만 늑장 징계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이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산업기술진흥원의 A책임연구원은 단기 계약직 20대 여직원을 출장지 등에서 10차례 넘게 성희롱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회의 겸 저녁 자리가 끝난 뒤 뒤에서 껴안으려 하고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한다, 잡아야 한다며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모텔에 가자고도 했습니다. 고충 신고를 했지만 산업기술진흥원은 한 달 만에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책임 연구원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은 이미 퇴사한 뒤였습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비책임 연구원은 지난 3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 연구원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안에 성희롱 및 각종 부정부패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잘못을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 패션산업연구원의 김모전 원장은 해외 출장에 가서 동행한 지인의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자신이 아는 업체엔 사무실 임대료를 면제해줬습니다. 산업부는 7개월 후 늑장 감사를 했지만 김 전 원장은 퇴직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